SBS 뉴스 장성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쇼트뷰 뉴스 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아나운서 조정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쇼트뷰가 드디어 전체 조회수가 600만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잠깐만. 6,500. 줄이면 어떻게 해? Wait a minute. 65 million views. Yeah. In total. 오빠 키워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그거는 오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시 때문이죠. 그렇지만 내가 좀 조력을 했다. 맞아. 도움을 맞아. 조금은. 어쩔 때. 어쩔 때는 좀 없어도 됐었어. 뭔 말인지 알지? 없었던 적도 있었잖아. 아무튼 다음 거를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일이 지금 2021년 2월 16일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결혼을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와서 아는 거지? 와우. 원래 이렇게 오프닝이 기나? 정식 오빠 결혼해. 그리고 하필 부인 진짜 이뻐. 그게 지금 중요한 거? Very blessed. 오빠 되게 복 많이 받은 것 같아. 복 많이 받은 것 같아. 나 언제 나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저. 저희 좀 할 것 좀 금방 하고서는. 네. 아직 내 얘기 안 나와? 네, 아직 안 아직? 자, 그리고 또 제 얘기가 아니라 이번 제시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 잠시만 좀 조용히. 제시 얘기야? 네, 잠시만 좀. 네, 조금만. 네. 한 시간째요. 오빠, 오빠가 10분 안에 끝내줄게요, 오케이? 아, 정작 내 얘기 10분 안에 끝나? 오빠는 얘기 많이 안 하면 돼. 제시 이거 3월에 또 이게 경사 있어가지고 뭔데 또? 잠깐만 할게요. 제시도 결혼하니? 아니, 제시. 한번 들어볼까요? 제시 뭐 3월에 있다고. 제가 이제 3월에 컴백을 합니다. 갑자기. 이제 그랬어 나는 너 난나가 아니고 내가 어떤 년일 것 같아. 내가 어떤 년일 것? 아니 눈누난나가 사실 쇼트뷰에서 이렇게 딱 처음 공개하면서 사실 잘 됐잖아요. 맞죠. 쇼트뷰 덕분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어떤 년 같아도 쇼트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좀 발표할 계획이 있나요? 네. 여러분, 2년이고 전년이고. 아니 좀 일단 물어봐요. 나지. 나도 뭐 좀 해야지. 와. 그리고 형 청첩장이요. 어. 넌 어떤 년 결혼? 아니야. 제시의 쿠션. 오리 같아. 여기 좀 많이 커졌어, 그지? 오, 근데 카메라가 원래 이렇게 많았나? 원래 많았어. 아무튼 일단 얘기하지 마세요. 오프닝 시작하는데 한 시간 많이 걸려. 아, 좀 기다려. 오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빠 형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소개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게스트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절대. 환대해주세요. 환대해주셔야지. 메리 정말 신경 쓰는 이거 거예요. 이거 화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화내는 거 보여드려요? 아싸라 봐요. 유원에스 화난 거? 오케이, 진짜 감사. Very, very. 이거는 오빠 정말 일단은 세상에서 가장 핫한. 우리 진짜 세상에서는 아니다, 그지? 아니 그래도. 그래도 한국에서 핫한. 아, 한국에서. 사람을 만나보는 시간, 제시의 쇼트뷰. 아무튼 오늘 대세. 우리 대세만 나오네요, 그죠? 대세. 한 문장도 못 외우는 거야. 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빠. 그냥 해요. 그냥 읽을게요. 오늘 대세 장성규 오빠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되게 이제... 오늘 게스트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나는 왜... 되게 신경 쓰고 있는데 외우셔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대세 중에 대세 장성규 오빠입니다. 맞죠? 맞죠? 되게 약간 그 중간 쉬면서 침을 약간 치키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터트리네. 네. 아,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가지고. 네. 아 진작에 찾아뵀어야 되는데. 야 근데 저도 장성규 형이 또 제 롤모델이기도 하고. 아이고. 또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기도 하고. 정식이가 다음 달에 사표 낸다 그랬었나? 이번 순서는 키워드 인터뷰. 네, 준비해 왔습니다. 성규 오빠의 과한 키워드를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과한 키워드? 과한 키워드가 뭐지? 성규 오빠의 과한 키워드. 아, 과한. 아, 과하다. 아, 와, 과하다. 와, 니은이 안 보이지? 네, 첫 번째 거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아나운서. Real announcer. Yeah. Like real real? 라디오 아니었어요? 아니, 어디 아나운서? 아나운서 저는 JTBC라고 제2본부에 있었죠. 뉴스? 뉴스도 했었고
네. 그리고 데뷔 자체가 이제 아나운서 공개 채용 프로그램에서 제가 데뷔를 한번 해봐요. 춤춰봐요. 아니 한다고? 아니 하지 말라고 시키면 안 하셔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였는데 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장성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정식 아나운서가 결혼 이틀 만에 그럼 어쩌다가 네. 아나운서를 하게 된 건가요? 좀 뭐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좀 마이크를 잡고 싶었다. 근데 원래 공인회계사 준비를 하다가 아 공인회계사 스승의 날 때마다 찾아뵙는 은사님이 계세요. 고등학교 은사님이신데 근데 선생님께서 성규 너 저거 아나운서 한번 준비해보는 건 어떻게 해? 내 안에 일단 마이크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니까 어? 선생님 이거 그냥 해주신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너를 오래 봐왔는데 이게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봤다. 아, 그게 계기가 돼서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었죠.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네. 이제 장성규 씨는 MBC에서 신입사원이라는 아나운서 공개 채용 프로그램에서 제일 주목을 받은 출연자였었죠. 아이고. 솔직히 인정? 안 인정? 그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안 할 것 같처럼 그랬는데 그치? 방금? 실검 1위를 그래도 한 3, 4번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 JTBC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지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손석희 선배가 직접 전화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뭡니까? 네. 일단 그 제가 떨어지는 방송이 나간 게 일요일이었는데 그 떨어지는 방송 끝나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아시고 JTBC에서 몇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어, 몇 군데라면? 기획사들이 한 두 군데 있어. 어, 혹시 그 중에 싸이 씨도 있었나요? 아니야, 전혀 아니야. 싸이 오빠 이 오빠 스타일 안 좋아해. 아니, 저의 어떤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 저 왜? 나는 오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네. 싸이 오빠는 약간 나 같은 스타일 좋아해. 제시야, 나는. 아니, 정말 안 맞는. 그 어디 누구한테 갔어요? 뭐 이수만 씨라든지? 아니. 뭐 그 두 군데를 제가 뭐 선택을 뭐 기회를 주셨는데 안 했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근데... 말씀하면 좋은데. 우리 그게 아니 제가 우리 사실 그게 더 재밌어. 그럼 물론 내용이 풍성해지고 좋지 좋긴 좋은데 제가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좀 실례일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이쪽 JTBC에서 전화가 온 거죠. 네. 네, 장성규입니다. 어, 장성규 씨, 나 JTBC의 주철한 상무라고 해요. 그 일요일 밤에 만드신 분이잖아요. MBC PD 출신이거든요. 저한테 MBC가 왜 장성규를 떨어뜨렸을까? 야, 삼국지 같은데, 막 네. 거의? 어,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미 벅차기 시작했는데 어, 나의 눈에는 장성규밖에 안 보였는데 어, 삼국지인데? 그러시더니 장수를 얻으려고 하는구만. 어, 그러시더니 그냥 장성규 씨 나랑 같이 손잡고 150 때 다 이렇게 이 중요한 얘기를 끝내! 이 중요한 얘기를 끝내! 아기야! 여기가! 아, 여기가! 오빠가 스토리가 좀 기네 오늘 속된 말로 야마라고 하는 걸 끝내 아니 되게 기네 스토리야 어. 오케이 손을 오도시. 잡고 네네네 손을 잡고 어, 전화로 하신 말씀인데 아, 또 해요? 손을 잡은 게 없어 어, 전화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막 딱 그 뭔가 달콤한 한마디가 있었어 그치 아니 결론을 빨리 알려주시면 안 돼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아니 빨리 가시죠 어, 예. 아, 성규 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 나랑 같이 손 잡고 MBC에 복수하지 않을래? 오~ 깡패예요? 깡패였어? 아니 좋은 분이시고 표현이 그런 거지 뭐 떨어진 거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다시 이렇게 보란 듯이 우리가 잘 되자 이런 뜻이겠죠? 그쵸? MBC에 복수하지 않을래만 할까? 아니 뭘 또 정씨가 너 결혼하기 싫어? 오케이 그 스토리 잘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좀 길긴 했는데 오케이 자 다음 키워드 아나운서 이어서 워크맨 피처링 프리선 성규 하면 워크맨이지 네. 그거는 많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워크맨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오빠 편을 못 봤어요 오빠 편이 아니라 모든 편에 제가 나와요 아 잠깐만 아 비비 편만 아 잠깐만 잠깐 아니야 네. 나 지금 워크맨이라 그걸 오 마이 갓 오빠가 워크맨 주인공이에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그때 나를 한 번도 초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모셔. 아니 모셔도 돼요. 진짜로? 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 싫어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그거를 왜 시작하게? 근데 제가 프리선언 하기 전에 워크맨 미팅을 했고 정식 씨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어떤 프로그램 거절한 적 있어요? 저는 못해서
안달이죠. 뭐. 우리 회사에서 시키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하고 싶었고 그랬던 거니까 그때 미팅을 했으니까 미팅하자마자 저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였어요. 뭐 프리 선언하고 나서 선택한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근데 첫 방송이 프리 선언하고 나서 2주 있다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첫 방송부터 터진 거예요. 프리 선언하고 나서는 제가 거절한 프로그램들 그래도 있죠. 뭐 스케줄이 안 될 때도 있고 제가 자신 없는 프로그램들 많죠. 근데 그래요. 내가 들었을 때 쇼트뷰도 나오기 싫다고. 나오기 싫다고가 아니라. 근데 욕도 조금 했다 그러던데. 욕을 해? 쇼트뷰를요? 네. 아니 진짜. 내가 왜 그딴 데를 나가요? 아니 그래서 네네. 아나운서 하다가 왜 프리랜서가 된 건가요? 돈 때문에요. 이건 둘이 좀 이제 대화가 통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농담으로 안 얘기했는데. 장성규가 부잣집 아들이었으면 안 했어요? 아니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돈도 중요한데 일단 뭔가 제가 좀 재밌는 걸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아들이 3, 4살 막 이럴 때니까 우리 아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잘 모를 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욕을 먹더라도 아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컨디션인지 모르고. 유치원도 장난 아니라던데. 새끼들이? 아니 그래도 애들이 예쁘고 하니까. 집이 너무 일찍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정말 최악의 경우 망해서 어디 뭐 개업하는 곳에 가서 행사 MC를 보더라도 나는 할 것이다. 내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 네, 이런 확신이 서고 나서야 제가 사표를 낼 수 있었죠. 망해도 된다. 상남자네. 아이고. 지킬 거 다 지키고 가족도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있고. Very nice. 감사합니다. 그냥 상놈이에요. 적당히 합시다. 근데 그때 고민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이 상황이 사실 너무 또 지금 너무 감사하죠. 솔직히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하루하루가 되게 신기하고 감사하고 안 믿기고 그래요. SBS에서도 지금 프로그램을 몇 개 하는 거 두 개 하는 거. 벌써 두 번의 기회를 주셨죠. 제가 9년 다닌 것보다 SBS 돈 더 받았다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맞을 거야 아마. 오빠도 잘 될 거야. 괜찮아. 나는 오빠 믿어. 그래서 나온 오늘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이제 그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이제 나의 판타집도 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또 시즌1이 잘 됐어가지고 시즌2가 이번에 들어가거든요. 드디어 꼬꼬무가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뒤바꿔 놓을 줄. 사장님 신년사에 처음 나온 말이 그거였어. 작년 한 해 우리 회사에서 잘 된 프로그램 제시 쇼터뷰와 꼬꼬무다. 정말? 그렇게 시작했어. 누가? 사장이, SBS 사장님이. 꼬꼬무가 제일 대상을 받았어요. 꼬꼬무가 대상 받았어요? 1등이에요? 제 2등이네. 그것도 서운해요. 오빠. 아니 뭘 해. 복수하자. 올해는 쇼. 올해는. 오케이. 저도 그렇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꼬꼬무니 뭔 어떤 프로인지 설명해줄 수 있는지. 일단. 짧게 제발. 근데 이것도 좀 길게 할 것 같은데. 아우. 일단 지금 막 생각난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잘 들어봐. 원래 이 컨셉 잘 들어봐. 난제가 이럴 줄 알았어. 그게 뭔가 잘 들어봐. 꼬꼬무 이렇게 리액션 하면 안 돼. 안 돼. 되게 놀라야 되고. 무슨 일이야? 이런 리액션이 있어야 돼. 뭐지? 진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때는 1988년 12월 17일에 있었던 일. 시끄러워. 뭐하는 거예요? 안 들어! 진짜? 그날 제시의 생일이었어. 근데 인정해 조금 긴장했잖아. 오! 집중했잖아. 그래서 그런 건가? 이래서 인기가 많아. 긴장하게 되잖아. 짜증! 와 이거 집중하게 됐어. 집중하게 됐어. 이 꼬꼬무 시즌2가 언제 하느냐? 3월 11일 10시 35분에 첫 해부터 엄청난 사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무섭다. 본방사수 부탁드려요. 본방사수. 감사합니다. 본다고 해주셨어요. 다음 주제로 갑시다. 네. 아직도 안 끝났어. 이제 다 했어요. 야 진짜. 다 했어. 26년? 그러니까, 26년이 뭡니까? 일단 지금의 제 아내와 만난 지 26년이 됐다. 제 부인. 오빠 몇 살입니까? 제가 39살이니까 13살 때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다. First love and last love. 13살 땐 친구였고 사실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그 시간의 추억들이 다 켜켜이 쌓여 있다. 아, 그럼 우리... 언제 결혼하셨어요? 결혼한 거는 2000. 13살 때 결혼했다는 얘기. 아니요 결혼은 안 하고 2014년. 네, 5월 11일. 끝이에요 이야기? 최대한 짧게. 근데 어쨌든 영상 편지한. 영상 편지요? 네. 꽈네. 방송기계야 방송기계. 방송기계. 유미야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복도에서 처음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가 함께 여전히 하고 있고 그 사이에 하준이 예준이 두 아들이 또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26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함께 해줘. 부탁할게. 유미야 사랑해. 응? 여기서 오바이트를 하신다고요? 아니 너무 아니, 솔직히 분야한테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이상하지만 제 아내랑은 약간 이런 대화를 해요. 말 나온 김에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우리 재수 씨하고 결혼을 했을 상황이니까 우리 재수 씨한테 영상 편지. 다영아. 너가 이걸 볼 때쯤이면 우리가 결혼을 한 이유겠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결혼식 날 장성규 형이 1,500만 원. 이거 비밀로 하라니까. 그리고 제시가 2천에서 우리 숨통이 트였잖아. 진짜 둘이 합쳐 3,500 해줬으니까 우리 앞으로 진짜 열심히 살자. 사랑해.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조정식 아나운서가 결혼 이틀 만에 축의금을 들고. 와, 아나운서도 무섭다. 나 결혼식 못 가.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워낙 그 장성규 씨는 흥행 보증수표다 보니까 쇼터뷰에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오빠랑 조회수 얼마 정도 나올까요? 정말 안 나와요. 조회수는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추억 만들었다 요 정도로. 지금 나와 일하려고 나온 사람인데 추억을 만들어. 우리를 추억을 만들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서 재밌게 보려고 하는 거죠. 아니 되게 혼나는 기분인데요. 빨리 춤 춰요. 춤을 추라고요? 춤은 뭐 시킬 거 없어요? 춤 말고는? 노래할래요? 노래.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근데 그 노래 산 내가 느꼈는데 그 노래 부르는데 여자가 얼굴 다 성형했어. 그럼 어떻게 불러?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 나한테 주면 난 못하지. 자식성이. 아무튼 그래서 그 장성규의 모든 것을 다 모아보는 일명 장성규 TMI. 와. 네, 첫 번째 TMI. 장성규 여유증 수술. 에? 맞습니까? 만져봐도 돼요? 지금은 수술 후예요. 했어요 진짜? 한 거예요. 나도 이거 뻥인 줄 알았어. 진짜 했어요? 했어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 그러니까 원래 B컵이었다고요? 아니 B컵까진 아니고. B컵? A 꽉 찬 A. 꽉 찬 A가. 와 꽉 찬. 아니 아까 B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여유증 때문에 유선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빠 옛날 어렸을 때 좀 통통하셨나요? 네, 소아비만 출신이에요. 오케이. 네, 지금은 뭐 오히려 함몰돼 있어요. 너무 빼가지고. TMI에 충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TMI. 장성규는 웃을 때 눈만 뜨고 입만 웃는다. 그건 뭐 맞죠. 사실이죠. 그건 맞죠. 한번 시원하게 보여주시죠. 아니 왜 그래요? 제가 눈웃음에 자신이 없어서. 웃을 때 아까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서. 아니야. 근데 정말 진짜 웃기면 친구들끼리 있으면 이렇게 안 웃을 거야. 진짜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울을 보고 제가 눈웃음 치는 걸 봤는데 너무 별로예요. 눈웃음 한 번만 보여주세요. 눈웃음이 제가 이래요 보통. 일부러 오 마이 갓! 누구 닮았어? 누구지? 잠깐만. 이상해. 아니 일부러 그러네. 왜 광대를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 나처럼 배워봐요. 아니 안 돼요 진짜. 여기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봐봐요. Calm down. 아니 날 봐요. 아니
왜 여기는 건대가 올라가지? 진짜 안 돼요. 저는 너무 어색해. 아니 사진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저는 이 정도. 이빨 안 보여줘? 오 마이 갓. 마지막 TMI. 장성규는 악플에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플 기사를 보고 네. 직접 그 인별그램에 가져와서 맞아요.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보여주시는데 이제 장성규도 질린했더니 장성규 형이 단 거죠 이게. 네네. 인정. 장성규는 질리지. 아 이것도 아 오빠가 쓴 거예요 다시. 댓글을 제가 달았죠. 어떤 댓글에 대댓을 제가 단 거죠. 어 나도 그런 스타일. 어 그렇게. 난 더 세게 나가. 어 이것도 세다. 이것도 댓글이 세다. 이 녀석. 눈이 너무 야비하게 생겨서 싫다 하는 짓도 별로고. 그랬더니 형이 네 녀석은 동태 눈깔이네. 악플 짓거리도 별로고.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쓰신. 이게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님도 악플러시네요. 지금 악플러에 대한 악플러죠. 더 악하신 거죠. 아들 앞에 뭐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없죠. 저를 욕하는 모든 댓글에 가서 대댓을 다죠. SBS에서는 좀 안 보고 싶음. 야, 세다. 그거 네가 쓴 거 아니야? 정식아, 네가 쓴 거 같은데? 저는 저게 너무 진짜 아프거든. 아픈데 마음이 약해, 형이. 위로받고 싶어서 내 인스타그램은 내 편들이 있는 공간이니까 누가 나 이렇게 했어, 같이 이렇게 내 편 들어줘, 위로해줘 약간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올리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근데 네. 모든 사람들이 오빠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고 그래서 나는 그 유재석 오빠가 악플로 가 있는 거야. 그렇게 천사가 유재석이 형도 악플이 있어. 어, 그래서 나는 거기서 오빠도 있으면 정말 진짜 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있구나, 다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아무튼 악플러. 이런 것도 나가니? 이거도 이거 나가요. 악플러. Anyway, how was your time today? 네? 우리나라 분들 아니, 너무 아예. I'm fine, thank you. Oh my god. 뭐 하나 다르게 하려고 재밌게 끝나야 돼. 마지막으로 네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자, 우리 쇼터뷰 팬 여러분. SBS 나의 판타집 그리고 꼬꼬무 시즌 2 yes.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제시 평생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네. 어, 또 마지막으로 감동스러워. 이게 가식이었는데. 아, 짜증나. 오늘 집에 가서 술 마실 거죠? 지금부터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지친다. 제시 너무 지쳐. Come on, let's go. 홍석천 오빠나 오빠는 뭐가 어떤 고추가 제일 좋아요? 이탈리아 고추를 아직 못 먹어봤어. 아니야, 아니야. 맛을 보여줘야 되겠어. 왜? 왜? 난리 날 텐데 그거. 제시 쇼터뷰에서 뻔한 거 해.